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지난 1월에 미국 UCI,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립대학에서 남성의학에 대한 심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팽창 임플란트 수술 세션에 음경 접근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남성과학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3회 때부터 여기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1월달, 요 2월달 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회 때는 제가 미국에 초청받아 직접 갔었고요. 딱 코로나 터지기 그 직전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작년, 올해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할 때마다, 이게 엄청 커지는구나.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아마도 시작한 지 5회밖에 안 돼서 초기니까 그럴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성장세가 남달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가 처음에 남성과학을 주로 하는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친구이자 아주 가까운 동료인 파이잘 야피 선생이 오면서 이제 그쪽에 남성과학을 담당하면서 이제 분야가 커진 거예요. 첫회 갔었을 때는 faculty, 그러니까 강의하러 오는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해외에서 초청받은 그 강연하는 사람이었는데, 3회째까지는 인터내셔널이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4회째부터 강의 내용들이 좋으니까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외 그 연자들을 많이 불렀고, 이번에는 뭐 연자들을 거의 70명인가 이상 초청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 학회를 해보면은 제가 온라인 학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듣는 사람들 반응도 볼 수가 없고, 청중들 반응도 볼 수가 없고, 몇 명이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UCI 이번 강의는 동시 접촉자 수가 최대 1200명까지 높아졌었대요. 물론 요즘 유튜브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의사들끼리는 몇백 명 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뭐,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음경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저는 음경 접근법, 국소 마취, 이렇게, 이게 저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에이, 잘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이제 이건 입증된 방법이고 괜찮은 방법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전에는 강의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이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케이스가 충분히 쌓여야지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논문이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런 논문을 보고 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더 강의가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보다는 강의를 할때 저도 훨씬 더 편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한국에서는 제가 강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학회 활동들은 보통들은 이제 남성과학 쪽은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하시니까요. 해외에서는 제가 강의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매해 한 최소 4번에서 5번 이상 꼭 해외에서 학회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까지 다 CME, Continued Medical Education이라고 그래서 지속적인 의학 교육. 그러니까 의사들이 면허 따고 나서 공부 안 하면은 기술이 퇴화할 거잖아요. 그렇게 환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소위 말하는 의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했지만은 연수 평점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제가 CME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까지 해외에서 계속 하던 강의들은 다 CME 강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해외 나가서 계속 이런 강의를 하고 있나, 혼자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긴 했었는데, 개인 병원에 있으니까 강의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수술하는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술하는 걸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감시받아야 돼요. 사실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일어나서 강의하려니까 되게 싫었는데, 사실 그렇더라도 계속 참가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그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은 또 역시 배우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CME 강의를, 이건 이제 좀 별다른 얘기인데, CME 강의를 보면서 들은 생각이, 아, 우리나라도 CME 강의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회들을, 개원이들, 그러니까 개원하신 선생님들, 흔히 말하는 개인병원 하시는 선생님들 학회를 가보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뭔가 뭐, 치료들의,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미용의학이죠. 기능의 손실이나 아니면은, 내가 죽고 사는 거에 관련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심미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미용의학에 좀 치중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해외 학회들에서는 그런 고민과 노력이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모든 학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바뀌곤 있지만, 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개원의하고 대학병원 교수하고 이분법적인 이런 분류에서 벗어나서 중간지대를 좀더 만들어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의학계가 가진 그게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호주 같은 나라들의 그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보지만 자기 개인 병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절반은 아카데믹이고 만약 교수신 분이고 절반은 개원이신 분이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와줘야 너무 상업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업적인 면을 너무 도외시해서 너무 연구적인 면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 중간에 어디를 찾아야 분명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한 환자를 진료해본 의사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다. 이번 CME 강의하면서 저는 그거가 되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시점은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나고 나면 좀더 해외 학회 다닐 수 있을 거고, 해외에 다녀보면서 좀더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야,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이제 돌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